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자, 오늘은 니트 맛집 우마몽의 신상 니트들과 함께 하는데요. 굉장히 감사하게도 다양한 플랫폼과 자사몰에서까지 할인이 뭐 다 다르게 들어가니까요. 더보기란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브랜드 추천편 내돈 내산편에 언급했듯 깨알 니트를 넣어서 기본템 같지만 굉장히 유니크한 니트들을 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눈팅 중이었는데 SS 시즌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키미스 취향 니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FW 시즌에 나왔던 더블 넥라인이 포인트였던 니트 SS 버전도 나왔는데요. 우선 색감 봐라. 저 블루 컬러 봐라. 그린 컬러는 좀 죽은 톤이니까 무난하지만 저 블루 컬러 봐라. SS 시즌 니트이니만큼 수피마 코튼과 나일론이 섞여서 건조하고 바삭해서 쾌적한 느낌을 주는 울처럼 포근한 니트가 아닙니다. 게다가 굉장히 얇은 원사를 텐션감 있게 짜줘서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제가 만져본 니트 중에서 제일 가벼웠어요. 앞에서 봤을 땐 드롭된 숄더인데 뒤를 돌아보니 레글라인이지롱. 레그런 라인을 따라서 파이핑 디테일, 이렇게 볼록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옆선까지 들어갔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뭐다? 요 더블 넥라인. 근데 이게 겁나 깔끔하게 짜진 거예요. 이거 막 좀 안 깔끔하면 사실 좀 그래. 근데 깔끔해요. 여기저기 은근 디테일이 많이 들어갔지만 적당한 선, 과하지 않은 느낌? 킥감은 총장은 짧게, 가슴통은 여유롭게 M 사이즈 재착사까지 함께 보여드립니다. 이걸 보시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트로 입을 수 있는 팬츠가 있더라고요. 또 내가 세트 좋아하지. 홀가먼트 기법으로 만든 와이드 팬츠. 홀가먼트 니트는 아무래도 봉제선이 사라져서 입으실 때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예요. 왜냐면 안 입은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 세트로 입으면 추리닝 셋업 같은 느낌인데 니트이기 때문에 분해가 나는 거예요. 겨울에는 캐시미어로 이걸 입어주면 막 분해나고 여름에는 이걸로. 앞서 보신 제품과 동일한 원사를 사용해서 쾌적한 느낌, 물씬 나는 안 입은 듯한 바지예요. 허리는 밴딩 처리되어 있고 밑단에 굵직하게 들어간 립도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입으셨을 때 실루엣이 이쁜 게 앞뒤로 저 라인 보이실까요? 팬츠라고 생각하셨을 때 각 잡혀있는 팬츠 있죠? 이걸 니트 기법으로 살짝 접히게끔 미리 해주신 건데 이게 없었으면 해벌레 할 수 있는 실루엣을 탁 잡아줘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요런 바지 집 앞에 마실 조금 올드한 단어가 아무튼 집 앞 카페 막 나갈 때 그럴 때 이렇게 나는 그냥 막 나가도 이렇게 분해나 하기 좋은 셋업으로 추천드릴게요. 요 제품도 재착샷까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세트로 입어줘야 뭔가 그 부대 맛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컬러로 입으셔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좀 더 추리닝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신다면 같은 컬러로. 하지만 단품 활용도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원해지면 나중에 연청 바지에 툭 하나 걸쳐주시면 이쁠 블루 컬러 니트랑 바지는 그냥 와이드 팬츠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바시락 셔츠 같은 거 이렇게 팍 펄럭이면서 입는 거죠. 근데 진짜 안 입은 것 같다. Stalkers. 다음은 카라니트인데 자세히 보면 디테일이 엄청 많아요. 우선 이 제품 세 가지 컬러로 진행이 되는데 네이비 컬러는 무난하게 입으시기 좋을 것 같고 요 그린 애플 색감이 진짜 이뻐요.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완두콩색? 그 짜장면에 박혀있는 그 느낌? 플랜치 내면과 수피마 코튼 나일론 혼방사로 터치감은 부드럽지만 바삭한 쾌적한 터치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앞판과 뒷판 뭐 팔 부분 여기 원사 느낌이 달라. 앞판은 부클 원사가 아니라서 기본 니트처럼 보인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부클 원사를 사용해서 텍스처감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거지만 하이라이트는 카라. 크루넥에서 카라가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마치 레이어링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어깨에서 소매까지 이렇게 라인 파이핑 들어가는데 이거 링킹을 반대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깨알 디테일도 너무 좋네요. 등판 중앙에도 절개 포인트를 주었고 앞쪽 몸판은 부클론사가 아닌데 이걸 언밸런스한 립 밑단을 배치해서 뭔가 또 레이어링한 느낌. 진짜 이것이야말로 우마몽다운 니트 아닐까 싶어요. 핏감은 총장은 짧게, 가슴통은 여유롭게. 이 제품도 재착샷까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앞서 보여드린 안 입은 것 같은 팬츠랑 매칭을 해주시면 그냥 잘 묻더라고요. 그치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면 팬츠, 코튼 팬츠랑 입어주면 그렇게 이쁘더라. Stalkers. 다음은 자켓이에요. 니트 자켓은 항상 비쌌는데 이 제품은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앞서 보신 제품과 동일한 원단입니다. 근데 이 터치감을 좀 이해되시게 설명드리자면 뭔가 고급 호텔에 가면 느껴지는 그 수건 느낌? 세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이 되는데 네이비 컬러가 아무래도 가장 사용하기 무난한 컬러감일 것 같고 이 민트 컬러감은 막
어디서 본 적 없는 민트 컬러다? 카라 자켓으로 앞쪽에 포켓 두 개, 컬러감 맞춰서 들어간 단추, 거기에 밑단을 조일 수 있는 스트링까지. 이번 제품도 어깨에서 소매까지 이어지는 라인감, 파이핑 디테일과 등판 중앙에도 라인 디테일이, 소매에 조이는 부분은 없지만 실루엣이 이쁘게끔 턱을 잡아주셨더라고요. 핏감은 동일하게 총장은 짧고 가슴통은 여유로운 실루엣. 봄 시즌 혹은 초여름 저녁에 쌀쌀할 때 가볍게 휘뚜루 하시기 좋은 자켓으로 추천드릴게요. 이 제품 또한 제착사까지 보여드립니다. 이 제품 또한 앞서 보여드린 그 안 입은 것 같은 바지랑 입어주면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우마망에에서 니트 반바지도 나오거든요. 요거랑 매칭해도 진짜 이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초록색 추리닝 셋업 느낌 그거랑 민트 컬러 얹으니까 요 조합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스토커즈. 마지막 제품은 니트 베스트. 빠질 수 없죠. 사실 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영상 길면 안 볼 거잖아. 린넨 같은 터치감을 준 코튼이에요. 그래서 좀 더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멍이 아주 슝슝슝슝슝 김치향이죠? 구멍 자체가 큼직큼직해서 멀리서 봤을 때 조금 두꺼울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받아보니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여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독특하게 니트 베스트인데 하프 집업이 들어가줘서 뭔가 니트 베스트 그냥 이거 없었을 땐 캐주얼한데 이건 조금 더 꾸민 듯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암홀쪽도 살짝 말리게끔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볼드한 디테일이 살아난 SS 시즌 니트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컬러외로 둘 다 무난한 컬러 톤이어서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크림진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크림진과 입어주면 뭔가 청량감 넘치고 시원한 코디가 완성되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샤랄라한 느낌을 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즌에 맞춰서 좀 추려본 제 추천 우마몽 SS 니트 편이었는데요. 조금 더 날씨가 따뜻해지면 반바지, 반팔 이런 것도 니트로 나오니까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꼭 한번 찾아보세요. 추천에 따라오는 구독자님들 선물! 제가 추천한 제품들 중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 총 5분께 이벤트 진행할게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매력적인 제 취향 브랜드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우마몽 빵빵! 빵빵!